온 산중 곡을 땅이여, 비로주야 방 광명이라. 약지 차처 비동의하면 즉시 화음 변시방이로다. 이런 옛 선사님의 화음의 세계를 노래한 개송이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이 다섯 가지인데, 우리 몸을 이야기할 때도 색수상행식 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깥의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온이라고 그럽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온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모든 것을 이루는 이 세상의 구성 요소입니다. 내 자신을 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는 이 자체도 색수상행식이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도 이온 속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이 지금 지니고 있는 이 육신, 이것을 종합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는데, 온이라고 하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당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이 온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없는 이 속에 주인공이 하나 앉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이라고 하는 오래된 법당 안에, 이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그 사람들 안에, 모든 생명들하고 똑같습니다. 또 바깥에 있는, 넓게 보면 이 세상이 고불당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옛적부터 그 속에는 부처들이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법당 속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앉아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온이라고 하는 그 법당 안에 비로자나라고 하는, 지금 제가 하는 품이 비로자나 품입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거기에서 항상 밝은 지혜의 광명을 뿜어내고 있다, 이럽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항상 온이라고 하는 그 법당 안에서 주인공이 지혜의 광명을 뿜어내고 있다는데 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관념의 틀이라는데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서 밝은 빛을 뿜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관념들이라는 게 너무 많죠. 좋은 거, 나쁜 거, 따뜻하고 추운 거, 부드럽고 거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관념입니다. 이런 관념들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형체도 없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 지혜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그 주인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뭐냐? 약지 차처 비동의. 관념의 틀을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같고 다르고 하는 것, 같다 다르다고 하는 이런, 좋다 나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온 세상이 그대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논의는 무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쁜들이 이 세상은 한바탕 놀이터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합니다.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놀이터라는 뜻입니다. 관념의 틀, 같다 다르다고 하는 이 관념의 틀만 벗어 던지고 나면 이 세상은 비로자나, 우리 내면의 진실 주인공, 오전에 비로자나 품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대의광 태자입니다. 이 대의광 태자가 열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몇 생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생 동안을 태골심을 내지 않고 오로지 그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보현행을 실천해서
비로소 그 대위강 태자가 성불을 하는데 그 성불을 할 때 부처님 이름이 비로자나 불이라 그럽니다. 그렇다고 아침 오전에 이 경전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관념의 틀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벗어던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치적으로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는 걸 알지만은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관념이라는 것이 먼저 지금 나를 사로잡습니다. 좋고 나쁜 거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아무런 그 거리낌이 없을 때는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막상 내 눈앞에 좋은 것이 딱 나타났을 때는 남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저거는 내가 가지고 가면 공짜라서 돈이 얼마짜리인데 저거는 꼭 내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이 마음이 먼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념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벗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하고 또 뭔가를 실천을 해가지고 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현행이라 그럽니다. 그 보현행을 다른 말로 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현행을 다른 말로 하면 공덕행입니다. 공덕행이라고 하는 이 공덕은 결국에 나를 깨우기도 하고 남을 깨우고 모두를 깨우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이라 그러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도 전부 공덕행입니다. 무슨 육바라밀은 다른 그냥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조건인 이런 그런 것을 이야기 사전적으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도 다른 말로 바꾸면 공덕입니다. 공덕바라밀입니다. 팔정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견정사부터 시작하는 것. 이게 전부 팔정도도 역시 공덕의 바탕을 둡니다. 왜냐? 모든 부처님이 성불을 하는 데는 반드시 공덕의 그 숲에서 성불을 합니다. 공덕은 만행을 받기로 합니다. 공덕을 닦는 데는 그 바퀴가 만행이라고 하는 바퀴를 거기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성취해서 결국에 대위강 태자가 비로자나라고 하는 부처가 되는데 역시 이분이 수행을 할 때 관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남자는 이것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되는 이런 그 어떤 특정한 그게 있고 이런 것조차도 전부 관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이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겠지만은 그것은 서로가 자기의 자리를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 아버지가 다시 할아버지가 됩니다. 딸이 엄마가 되고 다시 할머니가 되고 끊임없이 돕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주어집니까?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을 할 때 관념의 틀로서만 이렇게 서로의 어떤 벽을 나누면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가장 이지 능력을 어떤 이지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의 틀을 내려놓은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모두가 똑같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념의 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하냐면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서는 결국에 그 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법회에 화엄법회에서는 어떤 의심을 없애야 되느냐? 과연 내가 보살의 길을 가고 있을까? 내가 하는 오늘 이 한 가지의 어떤 행위 진실로 내가
자가 비로자나불, 결국에 자기 비로자나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한 걸음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그 의심을 오늘 없애기 위해서 오늘 비로자나 품법회에 오신 겁니다. 날마다 그 품이 다르겠죠. 이야기가 다르고. 그런데 이 법회에 오시는 이유는 그날그날 드는, 왜냐하면 공부가 하루하루 진보할수록 또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의 내 이 한 걸음은,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뭔가 법문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의문을 가졌던 것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그런 법회입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것들을 오늘 내 이 행은 반드시 나라고 하는 이 우리 내면의 비로자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한 걸음이 분명히 맞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법회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 번에 생각하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이고 누군가를 이렇게 잘못된 쪽으로 엮으려고 하는, 왜 생각을 자꾸 복잡하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바른 쪽으로 이끌기보다 조금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끔 합니다. 내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생각마다 내가 순간순간 일으키는 이 생각마다 이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가 광명을 뿜어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 생각에 내가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로자나의 광명이 되게 하리라. 이게 모든 생각까지도 보현의 행이 되게끔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살의 길이 반드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곳, 우리가 행복을 그리는 방향들은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도달했을 때는 전부 다 환희로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이 화엄법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입니다. 모두가 도달하고 또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언제 도달할지는 모릅니다. 전부 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도달한 그 시점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뭔가 좀 미심쩍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집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범부의 생각이라고 범정이라 그럽니다. 범부의 어리석은 욕심, 때로는 그냥 우리 가족의 아니, 건강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좁은 마음으로 왔었지만 오늘 여기에서 비로자나불을 한번 부르고 어떤 경을 한번 읽고 또 법문하는 것 가운데 어떤 한 대목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내면에 그 잠들어 있는 주인공을 살짝 흔들어서 깨웠다면은 성스러운 마음, 비로자나의 마음을 깨워서 돌아가는 그런 법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비로자나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힘세고 뭔가 권력이 높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 멀리서 볼 때는 정성을 담아서 예의를 갖추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진실성도 없습니다. 얻을 때까지만 예를 갖추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화엄법회에 왔지만은 관음전에 가면 관세음보살 부릅니다. 지장전에 가면 지장보살 부르고, 또 여기 화엄법회 자리에 오면 비로자나불을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절을 하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법회는 자기 비로자나 부를 향해서 절하는 법을 배우는 법회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진정한 자기를 깨워서 내가 비로자나 부리라면 모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비로자나 부리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돌아가는 법회입니다. 그래서 변시 화엄 즉시 화엄 변시방이라 이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온 세상이 화엄 화장 세계가 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심이며 범부의 어떤 그 칙칙한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비로자나 부처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역시 오로지 보현보살의 행으로만 가능하답니다. 그걸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덕행이라 그럽니다.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조금만 나누면 이것이 보현행이고 공덕행입니다. 내 앞에 어떤 슬픔이 사라지면 그것을 사라지게 해서 밝음이 되게 하면 그것은 공덕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채우면 그런 의심들을 싹 사라지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 그리고 그 다음 세 분의 부처님들이 하신 법문 중에 전부 그 법문의 내용은 지혜와 공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라는 말도 역시 공덕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 공덕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공덕행을 하면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경전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 가지의 지혜에 대해서 그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반야 지혜를 열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능주호사라 그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능히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누군가의 손을 한번 내밀어서 잡아주고 누군가의 힘겨워하는 그때 그것을 조금 이 손으로 조금 밀어줘서 그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야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지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그럽니다. 살리는 손입니다. 방생수라 그러죠. 이 손은 우리가 가진 이 손은 생명은 북돋아서 살게끔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두 손은 방생수입니다. 그 생명을 더 활발하게 살아가게끔 도와주는 손을 그래서 반야수라 그럽니다. 지혜의 손. 이 지혜의 손을 가진 사람이 이 지혜의 손을 쓸 수 있는 곳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시인이라 그럽니다. 이 눈은 항상 모든 생명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통에 호소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제 눈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손만 있으면 뭐합니까? 어디에 가서 밀어줘야 될지 밀지 않아야 될 때 밀어서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뜨려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눈으로 다가가서
어느 곳이 아픔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바냐 안이라 그럽니다. 바냐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바냐 안. 바냐 지혜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된 게 결국에는 눈이죠. 자안시인이라고 했는데 분명히요.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눈을 자안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바냐 지혜의 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바른 눈으로 봐줘야 된단 말이죠. 바른 눈으로 봐준단 말은 무슨 흘겨서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른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방향 설정을 지금 방향을 잘 보고 그쪽으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바냐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참 이 묘한 이 경전이나 부처님이나 깨달은 역대 선사들이 그 정확한 깨달음 속에서 그 말을 해놓으신 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눈길은 그 속에 지혜가 깃들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가서 밀면 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헛기침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놀라게요. 뭔가 그 사람한테 고양이같이 살금살금 가서 툭 건드리면 얼마나 놀랍니까? 그런데 뭔가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역시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알아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능은 호하라 그럽니다. 능이 말을 하되 그 말은 자비심이 깃들어서 아주 부드러운 말이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는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는 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냐구라고 말한다 그럽니다. 바냐의 입이라 그럽니다. 그 바냐의 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지금 손과 그런 눈과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이 마음은 어째야 되냐 이 말이죠. 포용일체라 그럽니다. 누구는 친하니까 내가 가슴으로 품어주고 누구는 친하지 않으니까 너는 내 품에 들어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밀쳐낸다면 이 사람은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답니다. 모두를 다 가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반야심이라 그럽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 눈과 입과 손과 마음을 다 반야로 이렇게 무장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비로자나 보살이라 그럽니다. 비로자나 불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도 보현행을 통해서 가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도 역시 보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자나가 되기 위해서 비로자나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비로자나 보살이 비로자나 불이 됐기 때문에 또 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또 비로자나를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자나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약간의 삶의 모습이나 각각 자기 앞에 붙는 직업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부산의 어느 동에 사는 울산 어느 동에 사는 양산 어느 동에 사는 그것만 다른 전부 동명동호입니다. 비로자나 불입니다.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동쪽에 암흑의 비로자나 서쪽에 암흑의 비로자나 결국에 이 말은 비로자나 품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도 서방정토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 세상을 전부 비로자나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만월 약사열애가 아니고 동방만월 비로자나 불입니다. 온 우주가 다 비로자나 세계로 보는 눈으로
보자고 지금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반야로 무장을 하고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야로 지금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자비희사복미량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이 가장 일체 공덕산 수미승운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깨치고 그렇게 행하신 게 대자 대비 대희 대사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망치가 되고 모든 더러움을 씻는 가장 깨끗한 감로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대자 대비 대의 대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사무량심은 복미량이라 그럽니다. 어리석음에 출렁이는 물결을 잠재우는 도구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법계 처처 방상광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밝은 빛, 환희로운 빛, 기쁨의 빛으로 넘쳐날 수 있느냐? 어리석음의 물결,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생각에서 계속 끊임없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이것을 잠재워야만이 온 세상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데 밖에 아무리 밝아도 그 밝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큰 일을 당한 사람은 밖에 아무리 기쁜 경사로운 어떤 잔치를 해도 그게 귀에 들리거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비희사 누군가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자비행을 하면 누군가 함께 기뻐해 주는 그 마음을 내면 온 세상이 밝은 빛을 뿜어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모든 걸 바라볼 때 기쁜 어떤 색깔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이사는 이 세상을 밝음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다. 비로원해 기주도라 그럽니다. 모든 부처님의 본 고향이 승음세계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모든 부처님들의 본 고향을 최초의 부처님 세계가 승음세계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에 비로자나 세계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머무시는 세계니까 비로자나 세계겠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름을 붙여야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설정하기를 승음세계다. 가장 환희로운 찬탄으로 넘쳐나는 세상. 그런 세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승음세계로 하자.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력을 가진 바다, 비로자나의 원력을 가진 그 바다에 방편의 배를 띄우고 이 말입니다. 배는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 아닙니까? 그래서 배는 방편의 배라 그럽니다. 그 방편의 배를 타고서 귀주도, 원래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의 정말 밝고 아름다운 우리 내면에 그런 것을 가졌다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비로자나의 그 원력 바다에 방편의 배를 타고서 우리 어서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배만 탄다고 갈 수 없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배가 떠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던 그 길을 돌아서라 그럽니다. 회두라 그럽니다. 잘못된 방향,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는 그 걸음을 돌려서 어서 우리의 본 고향, 비로자나의 고향으로 가는 저 배에 올라타라고 회두라 그럽니다. 어서 그 잘못된 가지 말아야 될 그 방향으로 가는
그 눈길을 돌려서 저 원력 바다에 띄우는 방편의 배에 올라타서, 이거는 보살의 행위, 바로 방편의 배입니다. 무슨 그거는 형체가 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 바로 배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전부 배입니다. 심지어는 눈길을 한번 주는 것까지도 방편의 배입니다. 그 눈길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우면 상대가 기쁜데, 뭔가 그 눈길에 이상한 걸 주면 네가 왜 그 눈으로 나를 보냐고 이렇게 우리 상대에게 쏘아붙입니다. 방편의 배라는 것은 우리가 타는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행동거지가 방편의 배입니다. 그걸 하려면 남에게 쏘아붙이는 눈을 부드러운 눈으로 떠라야 말이죠. 그게 회두입니다. 고개를 돌리란 말은 매몰찬 데서 부드러운 눈으로 지금 상대를 바라보라. 두려움을 주는 주먹을 온기를 담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환희로워하고, 우리가 또 가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냐? 거기에서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딱 고개를 돌려서 방향만 딱 돌리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고향 승음세계가 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환희로 넘쳐나는 승음세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비로자나 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지금 그게 노래입니다. 자비희사로 어리석음을 지금 씻어냅시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밝은 기쁨의 광명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비로자나의 원력바다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모든 행동의 그 반야의 배를 타고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 잘못된 거친 말 한마디, 그것을 돌리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로 그곳이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지금 우리는 바쁜 보살이 되어야 됩니다. 바쁜 보살. 이 비로자나 자가 정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를 비로자나라고 했으면, 그냥 비로자나라고 해서 집만 떡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온갖 방편의 어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집에 어떤 가족이 살면 세간살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곳을 환희로 채우려면 내가 눈을 온화하게 뜨는 법을 배우고요. 이게 이제 지금 가꾸는 겁니다. 마치 오른쪽 벽에 농을 두고 왼쪽에는 뭐 식탁을 두고 뭐 이렇게 꾸미듯이 우리 내면을 지금 어떻게 꾸미느냐. 눈을 지금 아주 온화하게 뜨는 지금 그런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비로자나 자가 정원이라 그럽니다. 비로자나 자기의 내면에 있는 하나의 정원이란 뜻입니다. 거기다 지금 끊임없이 지금 방편에 지금 뭔가 손길을 줘서 그 정원을 지금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무 집에 있는 그것을 지금 잘 이렇게 쌓아가는데 괜히 심술이 나서 그것을 밀어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바쁘면 안 되고 자기의 정원을 가꾸는데 바쁜 손을 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쁜 보살이라 그럽니다. 쓸데없는 곳에 바쁜 게 아니고 진실로 바빠야 될 곳에 바쁠 줄 아는 보살을 비로자나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바쁜 행을 하고, 그리고 보살 선년을 맺으러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 그럽니다. 내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함께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전부 다 비로자나 보살이라고 했으니까 그 비로자나 보살들과 함께 지금 합세해서 누군가를 저 넓은 강을 건너오려면 큰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서로의 공덕을 나누어야만이 공덕의 다리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로 나도 좀 도울게요 해놓고 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가서 지금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함께 나누는 바쁜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리로 끊임없이 좋은 인연들이 다가오게끔 선년을 좋은 인연들을 맺으러 바쁘게 다니는 보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연들이 나에게 하나씩 다가오면 내가 이제 우리가 통장에 돈이 많아서 많으면 어디 모임에 가면 그 사람이 어깨를 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살은 좋은 인연이 통장에 돈이 많이 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인연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래서 그 좋은 인연을 부지런히 맺는 보살, 그 보살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 내가 먼저 밝아지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인연 보살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는 들어가자고 한 번만 저 친구한테 들어가자고 했는데도 하루 이틀 잘필 미루다가 결국에는 못 들어 그 집에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는 뭔가 냉랭하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하려면 내가 밝아져야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승화를 시키라 그럽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 불행을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공통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에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남을 높이는 것은 결국에 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이것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남을 찬탄해 줄 수 있다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찬탄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남이 안 해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살의 공덕행에서는 사실 어긋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승화를 시켜주면 내 자신은 저절로 승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끔 큰 풍선에 줄을 매달아 놓고 이것을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이것을 잘 올라가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잘 올라가기만 하면 자기는 잘 올라가게 했으면서도 줄을 잡고 있으면 자기도 따라 올라갑니다. 마치 그 열기구 같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채워서 나를 승화시키고 나를 가치 있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보살이고 공덕을 실천하는 보살이다. 공덕행 보살이라 그러죠. 비로자나 보살님은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보살계쯤 할 때쯤엔 어느 분 한 분 가서 저의 법명을 비로자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짓는 게 아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승화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보살이 되겠습니다. 저 법명은 비로자나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치 있는 보살, 내가 이 오늘 이 법회에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한번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 걸음은 비로자나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의 고향, 그리고 내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고향, 찬탄과 한의로 넘치는 그 승음 세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세계가 승음 세계가 될 수 있는 오늘 내 그림이 헛되지 않는 한 그림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 발언을 굳히기 위해서 오늘 비로자나품 법회에 동참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굳게 다지셔서 화엄살림 해양할 때쯤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집집마다가 모든 부처님의 고향 승음세계가 되게 하십시오. 분명히 그리 될 겁니다. 성불하십시오.